왕양명의 일생 동안 밭을 변하는 농장의 깨달음을 전수를 해서 앞에 세 번 변하고 뒤에 또 세 번 더 강화됐다 해서 보통 사람들은 전산변 또 후산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왕양명의 생애를. 그러니까 앞에서는 상당히 그 왕양명 그 사상의 준비 단계랄까 뭐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불교와 노정 사상의 드나들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됐다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사상은 물론 그 주자의 영향도 받았지만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주장에서 완전히 내쳤던 노장 사상이라든가 불교 사상을 나름대로 수용해서 자기의 철학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왕양명은 그 신유가 그 새로운 유가라고 해서 주자학과 양명학이 있는데 그 주자학에서 새로운 유학을 건설하면서 상당히 도가적인 것과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교는 그 주자학은 그 도가나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이게 이단으로 배척한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자가 그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도교라고 하는 것조차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민간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처럼 중국에는 도관이 있습니다. 도사도 있고 그러니까 스님처럼 그 직업으로 하는 뭐냐면 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처럼 그 사원처럼 도교의 사원 이걸 도관이라고 부릅니다. 도관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사도 없고 도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그 노장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영향이 중처럼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왕양명 시대에도 명대에도 이런 그 도사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도가나 불교의 사상을 완전히 흡수하고 그 다음에 주자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생긴 것이 왕양명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삼변 할 때 앞에 삼변은 뭐냐면 왕양명이 그러니까 그 도가나 불교에 드나들었던 것 그다음에 주자를 비판했던 것 그다음에 그 앞에서는 이 글 쓰는데 사장 사장 문장 짓고 글 쓰는데 굉장히 아주 뛰어났던 것입니다. 왕양명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혼식 때 철주궁에 가가지고 도사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신은 그 결혼식 한 날도 잊어버렸다. 그만큼 조금 성격이 아주 별나고 좀 이상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장인 댁에 가가지고 장인이 쌓아놓은 그 종이, 옛날에 종이를 굉장히 아주 귀했었는데 그걸 몇 상자 되는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글씨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왕양매의 글씨를 이렇게 보면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잘 글씨도 잘 썼을 뿐 아니라 그다음에 또 문장도 아주 훌륭한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왕양명이 입덕, 입공, 입언 할 때 입언이라 할 때 어떤 그 학설을 세운다 이렇게 했을 때 학설을 세우는 것은 자기 사상을 다 세운 것도 뜻하지만 그 사상을 잘 펼쳐나가는 이 문장력도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양명의 학설 변화 해서 전산변과 후산변 그리고 오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사장에 범람하다. 이게 범람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물이 흐르면 아주 컬컬 흐르면 아주 범람하듯이 어떤 것을 하면 그 미친 듯이 하기 때문에 왕양명의 성격을 광자적인 성격이다. 광자.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어디에 빠지면 미쳐버리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는 광자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조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어떤 일을 시작하면 아주 바닥까지 끝까지 해나는 성격, 이걸 광자적인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보통, 범람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이 아주 충분히 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에도 글 짓고 문장 짓는 데에서도 그 당시에 명대의 유명한 문장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명대 문장가들과 나란하게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문장을 잘 짓고 그런 것이 사장의 복무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칠자 후칠자 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앞에 그 유명한 일곱 명의 문장의 대가들 그 다음에 또 뒤에 나타난 문장의 대가들을 전부 다 뛰어넘을 만큼 훌륭한 문장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문장을 쓰려면 그 진한시대 고문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시를 얘기하는 그 당시가 유명하니까 그 성당시대 그러니까 당나라를 뭐냐면 우리가 그 실 초당 중당 성당 이거 말당 이렇게 네서 나왔는데 성당을 상당히 이 왕성했던 그 시가 당시가 아주 훌륭하고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를 성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입장에서 이 그 짓는 표진이 고전적인 것과 그 시문은 당나라 시를 못지않게 그것을 모델로 해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왕양명의 그 시는 상당히 그 뭐냐면 그런 성당 못지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를 많이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왕양명의 그 철학을 과거에는 그 도덕적인 것 이것만 국한시켰는데 저는 심미적인 것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예술적인 것 예술적이면서 심미적인 그런 안목으로 왕양명 철학을 다시 봐야 된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책을 쓸 때
여기서 물론 강의를 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왕양명의 정신이라는 책이 태창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시는 많이 예, 그 언급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로 시 같은 걸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왕양명의 정신세계를 시의 정신세계, 시를 통한 그의 정신세계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왕양명이 그렇게 시를 잘 쓰고 했던 것은 이만큼 사장에 범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글 짓고 문장 짓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도적을 토벌하는 과정 속에서 도벌 토벌하고 나서 또 시를 한 수 쓰고 이만큼 그만큼 그 시를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왕양명이 그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장의 범람했다 이런 그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자의 그 서정이고 옛날에는 명대는 모두 다 과거를 보려면 주자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서를 읽으면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사서를 읽으면 주자학자가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서 중에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서 특히 대학 이렇게 보면 이 주자가 세상을 떠나는 이틀 전까지도 대학에 대해서 그 장구를 손질을 했다 할 정도로 대학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냐면 그 속에 주자학의 체계가 녹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주자학은 그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왕양명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은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물치지하는 그런 것이 공부론이다. 외적인 공부론. 그래서 경물을 할 때 물은 중물궁이다. 사물에 다가가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니를 추구한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것을 알아내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내는 마음과 물리가 결국은 둘로 갈라져 있다. 그래서 왕양명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성인이 되는 길인가? 성인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가 그 성인으로 향할 텐데 외모를 연구하는 것하고 내 마음의 그 태도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과연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사물마다 리 천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연구하는 것이 내 마음의 그 참된 이런 것과 그러니까 성의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참된 마음 정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과 무슨 관계 있는가 이렇게 그 항상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왕양명이 격축 그러니까 대나무를 놓고 한번 실제로 경물치지의 의미가 뭔지 해봤지만 그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 이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하고 결국은 이 외문하고는 둘로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 물리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둘로 갈라진 그런 데서는 철수 참된 그 이치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왕양명은 결국은 내가 주자리에서 이렇게 경물치지를 하면 성현이 된다고 알려줬는데 성현이 되기에는 내가
좀 자질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경물치지에 대한 그 가르침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최후는 그 용장에 37살에 용장에서 깨달았을 때 그때 아 그 내 박대 리치라는 내 마음에서 떠나는 게 아니다. 아마 하는 뭐냐면 이 내가 이제까지 릴 도를 도나 리나 마찬가지 도를 바깥에서 구한 것은 참 잘못됐다. 그래서 안에서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바로 천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돼서 그것을 우리는 용장 오도라고 하는데 또 그 이전에 불교와 도교에 든다든가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채봉도라고 하는 뭐냐면 30세 때 선두를 담당했고 그 다음에 또 구화산의 지장변에서 이인을 만나서 또 도화의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도교의 가장 최고의 경지를 이 도사들과 토론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살 때 양경동에 그서 그 뭐냐면 도인수를 행하고 정조하고 장생구시의 도를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오랫동안 도가의 그 방법을 가지고 도인수를 갖다 하다 보니까 앞을 볼 수 있는 혹은 또 그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뭐냐면 이러한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그 왕사야 등 네 사람이 자기를 방문하려고 오운문을 지냈는데 선생은 그 시종도한테 말해서 아 아무도 얘기 그 뭐 온다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아마 방문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종을 시켜서 너 그분들을 가서 맞이하라. 아마 어디 어디에 길을 오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종이 가보니까 정말 친구 넷이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넌 어떻게 우리가 온 줄 알았냐 하니까 가보라고 우리 저 왕인 선생님 가보라고 해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상당히 도술에 능하구나. 이만큼 왕행명은 그거를 실제로 아마 실천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측을 예견 같은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거 왜냐면 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을 다 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경지에 들어가면 그걸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하게 내던지고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장에 글 쓰는데 그 다음에 주자하게 그리고 노장과 불교에 이렇게 드나드는 그러면서 그 높은 경지에 이르자 그걸 갖다가 내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살에 35살에 그 유군의 그 모함에 따라서 정장 40대를 맞고 그리고 살아서 용장에 도달해서 깨우친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 삼변은 깨달은 뒤에 이 삼변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숙화경 치양지 원숙화경 이렇게 묵자 징심 그다음에 치양지
그다음에 원숙화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뒤에 앞으로 강의하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미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용자에서 깨달은 것이 결국은 심즉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행한지고 근데 왕양명의 핵심 철학이 신중리, 지행합일, 치양지 이 셋인데 이분 이 후삼변 그러니까 용장에서 깨달은 뒤에 나온 왕양명의 철학입니다. 그 이전의 철학은 그냥 왕양 철학 이런데 그의 사상은 전삼변 앞에서 어떤 건 그 뒤에 이러한 철학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양명의 철학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세 가지. 물론 뭐 뒤에 사구교도 있고 뭐 있지만 어쨌든 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리. 그러니까 신중리를 얘기하니까 결국은 뒤에 심의 무을 심의 무리 심의 무사 뭐 이게 되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에서는 심 밖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리가 있고 심 외 유리 이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서 가져왔던 그런 문제 마음 밖에 리가 있으니까 마음과 그 리는 물과 리는 늘 이분화 되어 가지고 하나로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고 마음 밖에 어떤 일도 없다. 그리고 그 리도 없다. 한 그러한 것이 결국은 심증리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주장에서는 심증리가 아니라 성즉리. 이 성은 결국은 심성했을 때 이 성은 인간의 본성. 본성이 이치지, 이 마음은 네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장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로 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용장에서 깨달은 것이 내 마음 밖에 어떤 도구가 없다. 그것을 구한 것은 잘못됐다 하는 말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의 아니면 일생 동안 같이 한 친구 담감천은 왕양명보다 6살 위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34살 때 담감천은 4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할 때 허교를 이렇게 하는데 허교 말 놓고 지내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학년제가 있어가지고 이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가지고 선배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허교해가지고 한 6년 같은 거 같이 말 놓고 지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담감천하고 왕양명은 6년이니까 이 친구로서 상당히 그 도를 성학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로 삼고 같이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왕향명의 그 생애를 쓰면서 오익이라고 했습니다. 익. 여기서 왕향명의 오익 뜻은 익은 어디에 빠진다 할 빠진 익자입니다. 우리가 익사한다, 익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익이 바로 물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물에 빠진다, 빠진 것처럼 어느 한 군데 빠져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깊이 침잠하는 그런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데 그 왕향명을 가장 잘 가장 그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광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빠지는 것을 몰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오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 푹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향명은 단감찬은 왕향명의 묘지명을 쓰면서 얘기해요. 묘지명은 왕향명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단감찬이 6살이나 많지만 왕향명보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94년까지 살았습니다. 왕향명은 57살밖에 못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왕향명의 묘지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체는 임의허업을 익히는 데 빠졌고 다음에는 말 타고 활쏘는데 빠졌으며, 활쏘는 익힘에 빠졌으며, 세 번째는 글 짓고 문장 짓는데, 그런 거기 익힘에 빠졌고, 네 번째는 신선을 익히는데 빠졌고, 다섯 번째는 불신을 익히는데 빠졌다. 정덕 병인년에 이르러 34살에 성형의 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몇 페이지예요? 6페이지. 6페이지에 3. 왕향명의 오익. 왕향명의 오익. 6페이지. 예. 네. 제가 앞에 거는 그 취향지 원서 확인 다 생략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북 뒤에서 넘어가죠. 왜냐면 뒤에 또 잘 예. 자꾸 나옵니다. 왜냐면 앞에 거 말하나. 그래서 제가 그걸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이 왕향명의 오익,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문을 보면 초이구 임협지습, 제이구 기사지습, 3이구 사장지습, 4이구 신선지습, 5이구 불신지습, 정덕병인, 시귀어, 성현지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익서는 왕야매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임협에 빠졌다. 초이구 임협지습, 임협지 의협심에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용감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통 하지 않고 쭈뼛거리고 있을 때 먼저 나서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상당히 의협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뭐냐면 이런 그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그러한 그 의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누군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상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말단 그 병부 벼슬을 하면서도 그래도 중앙의 벼슬이죠. 말단 벼슬을 하면서도 유군의 잘못된 것, 그러니까 무종이 잘못된 것을 상소를 올립니다. 대가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장 40대를 맞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임협의 그 습, 임협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임협이라는 건 의협심이 없으면 그런 짓은, 그런 행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향이 어렸을 때 군사적인 또 상납도 있고 말을 했지만 하여튼 이런 무인적인 기질
그러니까 용감한 그런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임협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활 쏘고 말 타고 활 쏘는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왕양의 무인적인 그런 그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 도적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교의 신선술을 익힌 것은 그 왕양의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이 가슴 폐가 약했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도사들한테 그 배운 게 양생주심입니다. 양생. 양생이라는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그런 것이 도교에서 가르쳐줍니다. 자, 뭐냐면 도교는 장생불사니까, 불로니까, 불사는 아니고 불로니까 오래 살면서 어떻게 늙지가 않는, 건강하게 늙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이게 장생불로 도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그 약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노인들이 뭐 보면 상당히 아주 쨍쨍하고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양용은 몸이 약기 때문에 이 신선술 이런데 도인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네 번째는 그리고 불씨를 익히는 데 있겠다 이렇게 할 때 불교의 이 신 지혜하는 것은 불교의 그 자비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육아의 인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아는 현세에 국한되어 있는데 불교는 그걸 뛰어넘는 초탈적인 그런 그 측면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초월적인 이런 데 높이 사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왕양명이 34세에 단감천과 사귀었고 이때 비로소 왕양명은 성현의 학문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감천의 서술은 뭐냐면 그래 그 바깥에서 나돌다가 나를 만나서 비로소 이 성인의 학문에 돌아왔다. 이런 뉘앙스도 어느 정도 풍긴 거지만 왕양명이 과연 단감천을 만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일입니다. 왕양명은 처음부터 성하게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34살에 비로소 왕양명은 그 성한의 학문에 돌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왕양은 37살 때 용장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 이후에 왕양명은 비로소 자기의 철학 아까도 말한 심정리, 지행합일, 치양지 이러한 그 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양명의 철학 중에서 결국은 최고라는 건 치양지, 양지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양지라고 하는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양지는 그 마음의 그 본심을 양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증리라고 하는 것은 양지가 바로 천리고 천리는 바로 그 마음의 본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에서는 심을 그 천리를 보지 않는 것은 마음을 습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심, 습심과 본심 이 개념을 잘 알아야만 왕양명의 그 심정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습심을 잠깐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이 습심은 경험적으로 익힌 그 마음. 우리가 대개다 경험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데서부터 익혀 배워서 배워서 익힌 그런 것이다. 학습을 통해서 익힌 마음, 이것이 습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다 습심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쓰는다고 하는 것은 대개 다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그런 그 습심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심은 양지가 본심입니다. 그 양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하기 능, 그 다음에 불여의 지. 그래서 이 불합이 능, 여기서 불력이는 이 불합이 능 요 맹자에서 나오는 얘긴데, 사실은 맹자에서 양지란 말이 처음 나오는 얘긴데, 맹자는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양지이고, 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요 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생각여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생각여라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외물을 안다고 주장해서 안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이 신이 외물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외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서 그것을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버릴 것은 버리고 난 다음에 간추려서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통한 지, 이것은 순자가 주로 얘기하는데, 순자는 뇌의 그 기능을, 마음에서 뇌의 기능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걸러서 생각을 해서 이 외모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대상을 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대상을 하는 것은 뇌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양지 양능을 부정하고 학지 학문, 학지 학문을 얘기했습니다. 배워서 할 수 있고 배워서 능할 수 있는 것이지 배우지 않고도 능하고 그런 그 사례를 거치지 않고 아는 것은 순자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다. 순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 순자 이전에, 순자도 100년 전이죠. 앞서서 불합이는 배우지 않고도 능할 수 있고 불려이지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지양능이 있다. 양지양능이
네, 있다고 맹자는 얘기했는데 왕양명은 이 양문을 양지에다가 귀속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만을 얘기했습니다. 왕양명은.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양지 속에는 왕양명의 그 왕양이 말하는 양지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양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알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뭐,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하고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양능이라고 얘기하고, 이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을 양지라고 얘기하는데, 왕영명의 양지는 이 맹자에서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양능을 양지에다가 귀속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왕영이 지행합의를 얘기했을 때 이때 지라고 할 때 양지고 이 행이 양능이라고 한다면 이미 양능이 양지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 속에는 행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왕양명의 지행합의의 뜻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그 이야기가 상당히. 네. 그 맹자의 그 이제 양지 양능인데요. 네. 그 우리가 보통 그 양명학을 심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학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양명학의 심학과 네. 맹자의 심학은 어떤 차이 구별이 있는 것입니까? 구별이죠. 많죠. 그 맹자 시대에는 천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천리. 그런데 왕양명에 오면 천리 주자학에서 천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천리를 양지를 천리라고 얘기한 거니까 양지를.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맹자에 없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맹자에서는 양지 양능만 얘기했는데 왕양명은 양능을 양지로 돌리고 그 양지 자체를 천리로 생각합니다. 천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심하게. 왕양매 철학은 심증리의 심학이고, 예. 맹자 심학은 이 양지양명의 심학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위 논문, 대만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뭐냐, 맹자 심학의 연구를 썼습니다. 맹자 심학. 그래서 맹자 심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봤을 때 뭐냐면 그 다섯 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그 맹자 심학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면 그 맹자 심학과 양명 심학에서 차이점은 요 심중리의 심학이 양명의 심학이라고 하면 맹자의 심학을 그래서 내가 다섯 가지로 했습니다. 인의 그 다음에 직발 그 다음에 전망 능사, 네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있는 지심. 왜냐면 도덕적인 마음이다. 이것은 왕양명과 같습니다. 이 점을 맹자를 위해서 여기서 단지 이것을 리라만 얘기하지 않았었는지. 근데 직발은 그냥 유자 입장을 보고 어른의 우물에 빠져나서 곧바로 드러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직발입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잡으면 있고 이 조 잘 다 잡으면 간직되고 버리면 없어진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 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이게 잘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는 게 조심이라는 것을 바로 보입니다.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저처럼 발을 다칩니다. 등치기가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지면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심이라면 마음을 항상 요새는 집행주고 항상 조심해서 다니고 이게 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하면 그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간직되어 있어요. 근데 사측만 그 버리면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심한 생각을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그런 조측증 사측만 그 막지 기향 뭐냐면 그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능사람은 이 생각하면 그것을 간직할 수 있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하는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맹자 시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했었는데 맹자 시망은 그 왕양명의 하여튼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이 도덕적인 마음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내재적인 것이 되고 이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순자의 심은 순자도 심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순자의 심은 인식심입니다. 인식심이고 그 맹자의 심은 인의지심 즉 도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 심학을 이어서 그걸 천리로 해석한 것이 왕양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자의 인식심을 이어가지고 뭐냐면 심 밖에 유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내는 것 내외로 알아내는 상당히 인식적인 그런 심이 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가 맹자를 상당히 중시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순자적인 그런 그 심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심을 얘기해도 맹자가 얘기하는 것과 순자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맹자가 얘기하는 것과 왕양명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왕양명이 얘기하는 것과 주자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왕양명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심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천리다. 이 천리란 말이 심이 천리다. 그런데 주자에서는 이 천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은 하나의 좋은 지각입니다. 이 지각.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 같다고 그러는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각. 이, 뭘, 알고 느끼는 것, 이걸 지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에서는 양지를 천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자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왕양명은 양지를 천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양지가. 그러니까 그 맹자하고 다른 얘기예요. 맹자는 천리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왕양명이 와가지고 양릉을 양지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양지를 천리로 인정하는 점도 다르고 이 천리가 본심이다 하는 겁니다. 본심과 또 습심이 다릅니다.
습심은 경험적으로 알아낸 것, 이것은 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경험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외모를 알아내는 그런 마음,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인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해서 익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습심이라고 부릅니다. 습심이라고 부르고 그 습심이 아닌, 왜냐면 습심의 그 근거가 되는, 왜냐면 그것을 그 인식하게끔 만드는 가장 근원적으로 있는 원래 타고난 마음, 이것을 본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양지는 원래 타고난 그런 마음이지 후대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마음이 아니다 하면서 습심이 아니라는 데서 본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 본심과 습심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심은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생긴, 후천적으로 생긴 마음이고, 본심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타고난 마음을 본심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본심이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잠들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본심은 아주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 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대장동 뭐 그 사건들이 있는데 겉으로 자꾸 이렇게 꾸미는 말하면 이런 이게 습심입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의 본심에 들어가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한 걸 알고 있구나, 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 같다가 자기가 알면서도 또 자기 이해관계에서 또 이렇게 꾸미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본심하고 습심하고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심을 인정을 해야만 화향명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철학에서는 양지라고 할 때 이것은 지할 때 지는 지각인데 경험적인 지각인데 양 훌륭한 지각이다. 이것은 결코 천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타고날 때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양심이고 양지다. 우리가 양심을 얘기했으니까 양심. 양심하고 양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또 질문. 글쎄. 대략 알 것 같습니다. 대략 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에서 육상산을 거쳐서 왕양명까지 이르는 학문이 있다면 맹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보면 순자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자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자의 양지를 인정하지 않는 맹자의 양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자에서는 양지가 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 맹자 자체는 천리가 없으니까 천리란 말이 없으니까 주자 안에서도 양지양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명에서는 양지양명을 얘기하는데 양명에서는 양지가 바로 천리라고 얘기하는데 주자학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양지양명을 인정하고 그게 뒤에 또 그 담감천과 광양명의 양지에 대한 해석이 좀 틀리는데 그건 이따가 또 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얘기를 알기 힘드니까 자꾸 궁금하니까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강대강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철저히 해야 그 다음에 넘어가면 좋습니다. 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뭐 복습해가지고 머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복습하면 집에 가서는 또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예습은 못하더라도 이 복습하는 것보다도 그때 분명하게 알아들이고 그 다음에 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예. 유식에서 유식은 오직 식뿐이다라고 하는데 심외 무물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유식에서 상당히 오직 식뿐이다 아닙니까? 유식 유 오로지 식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왕양명의 그 심외 무물도 그 유식의 식외 무문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 이외의 인정하는. 그래서 현상학에서 바로 의식 밖에 어떤 것을 갖다가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옳지 않은 이율 간택의 이율배반에 빠지니까 그것을 판단 중지하고 얘기하지 말자 하는 얘기 대단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왕량명도 이 현상세계를 마음의 드러남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현상세계에서 마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과 작용을 해서 같이 드러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의해서 다들하는 유심론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간다면 마음이 가장 일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마음 밖에 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이 의식에 들어오는 것만 얘기하고 다른 거는 판단 중지하고 얘기하지 말자 하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알 수 없다인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 뭐냐면 이외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 수 없죠. 사실 우리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 달나라의 그 뒤에 달나라의 뒤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탐구해 가지고 보니까 이 달나라 표면 뒤에도 뭔가 지구하고 비슷한 게 그래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알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던 것은 달나라 그 뭐, 토끼가 있었고 뭐 이런 그 문학적인 상상력밖에 못했죠. 사실 알고 그러니까 불교의 그 핵심 교리를 안고 있는 일체 유심조의 원리와 거의 유사하고 말이에요. 방향맥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장에서는 양명학의 심학하고 불교의 심학은 같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이단이니까 양명학도 뭐 이단이다. 이렇게 그 배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왕양명은 어디까지나 유가입니다. 유가. 그 불교가도 아니고 도가도 아니고 유교의 유가 철학입니다. 그런 유가 철학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유교의 핵심적인 것이 일륜입니다. 일륜. 일륜이잖아요. 오륜. 오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출가니까 일단 벗어난 것과 중시했고 도교도 뭐냐면 무의 자연, 이 자연 그러니까 인간세보다 자연을 갖다가 중시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심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벗어난 그런 경지 그러니까 인간의 일상생활 얘기 아니라 벗어난 경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시작한 것이 신유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탈 초월적인 불교 초월적인 경지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신유가입니다. 예, 특히 화양명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인륜을 강조한 것이 유학이고 그것이 양명의 철학입니다. 그게 틀립니다. 일체 유심조 해가지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주자는 심의 유물을 주장을 심외 유물을 인정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경물 취지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실체론적인 그 외계의 존재를 전제한 건가요?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주자는 밖에 물물마다 하나의 니가 있다 이 생각. 그럼 유물론적인 사유를 한 건가요? 유물론적인 사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하고 관계돼가지고 이렇게. 아, 마음하고 연관돼요. 예, 그것을 인식하는 말이니까. 네, 네. 우리가 유물론 유심론 얘기할 때 이게 유물론 물이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건 이차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상부 구조하고 하부 구조가 있을 때 유물론에서는 물질의 토대가 없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의 토대가 그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기반이 없이는 뭐 사회, 정치, 예술 이런 거는 갖다가 그 상부구조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유물론적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주장하고는 좀 틀립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는 불성이 다 있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그 왕양명의 그 철학과 그러한 그 불성사상, 네. 모든 그 개체, 모든 마음으로는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개도, 소에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그 불성사상이 있는 것처럼 인간 본성에도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주자학이나 양명이나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주자학의 선구자가 있는데 주자학의 선구자가 이고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고가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불교를 연구하고 유학으로 넘어가면서 불교의 불성사상으로 있는 것처럼 유교에도 인성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유교의 그 신유학에서처럼 그 공부론에 있어서 맹자는 그 전심양성 이거 한다면 순자는 화성기위 이런 거 공부라고 한다면 이고라고 하는 사상에 의미하면 심과 성을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런 그 사상을 불교에 의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는 정과 성을 나누고 정은 미혹된 것이고 이것은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굉장히 이고에서는 주장을 해서 왜냐면 이 주자학에서처럼 주자학의 선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자학에서 공부론이 이 사람은 이 복성설을 주장했습니다. 복성 이 근데 이 주장에서는 이 복성설을 그냥 그대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회복한다 한 그런 그 이고의 주장은 왜냐면 이 주자학의 받아들여져가 하는데 복성설은 존심양성할 때 심성설하고는 틀립니다. 간직하고 길러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자는 본성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찾는다.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이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때는 천리관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복성. 이게 다시 찾는다. 하는 복성서를 통해서 주자학은 뭐냐면 원시적인 유학하고 달리 이러한 그 이고의 복성설에 의해서 주자학이 공부론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을 회복하는 것, 내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공부론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공부론에서 이 존천리 알 인용, 거 인용할 때 인용을 제거하고 천리를 간직한다는 그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욕을 없애고 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회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하고 상당히 같습니다. 회복한다. 그래서 왕양명도 어떻게 본다면 양지를 다시 회복하는 거냐면 이런 것 마치 구름에 태양이 가려져 있는데 그 구름을 걷어내면 다시 태양이 환히 빛나는 것처럼 내가 사리사욕에 항상 물들려 있는데 이 사리사욕을 걷어내고 양지 본체를 회복하는 것, 다시 찾는 것 이것이 수양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학의 선구자로 당나라 시대의 한유아오 이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고가 바로 복성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복성설. 그래서 주자학이나 양유학이나 자기 본성을 되찾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에서는 본성을 되찾는 것이 말하면 왕양은 본심을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과 본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성 그렇죠?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성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때 여기서 주자이나 양명에는 인의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도덕적인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시 찾는 것, 복성, 이것이 주자학의 공부론이고 양명의 공부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성. 그러니까 불교의 불성과, 유가의 도덕성, 이거하고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본성과 본심의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예. 예. 본성과 본심의 그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점에서 본성은 인의 예지라고 하는 말하면 이러한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인의 예지 이게 도덕성이죠. 그런데 왕양명은 그 인의 예지 자체가 그 본성이 본심이다 보는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으로 보고 하나는 심으로 보는 것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주자학에서는 본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자학에서는 왜 심 자체는 아까도 했듯이 본심이 아니라 무슨 심이라고 했어요? 주자학에서는 습심. 습심이라고 했어요. 경험적인 것만 인정했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밖에 없다. 본심이라는 건 없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장에서는.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그 본성 말고 그 심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이게 본심은 이요. 그 자체가 인의예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인의예지라고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이 도덕적인 그 같은데, 그것을 본성으로 보느냐 본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주작이 되고 하나는 양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작에서는 이 심 자체를 습심으로만 보고 본심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에서는 본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천리고, 그것이 인위예지심이고, 도덕심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체계를 가진 거예요. 서양인들이 네. 주자학이나 양명학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 할 때, 네. 일단 뭐 본성이다, 본심이다 이런 거를 영어로는 그런 거 어떻게 번역이 가능한가요? 예. 영어로는 그런데 moral nature 혹은 moral mind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되네. 예. 이게 그저 보면 양명학도 영어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어로 된 건 다 있는데 그 전부 다 영어 다 표현 다 합니다. 서양인들이 오히려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히려 그걸 보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러고 양명에서는 본심이라고 보고 양명에서는 본심이라고 그러는데 본심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주장에서는 그 본심을 인정하죠. 그냥 마음은 그냥 보통 우리가 배워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말하는 마음하고 양명에서 말하는 마음이 차원이 틀린 거니까. 예. 이게 주자학에서는 심과 성을 완전히 나눴습니다. 이게 둘로. 이게 심은 인식하는 마음, 성을 알아내는 그런 마음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왕양은 그 마음 자체가 그 도덕성을 인의예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주자학에서는 그 심은 인위예지를 아는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그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까 주작은 인식심이라고 얘기 했습니까? 인식심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내는 능력이다. 그런데 양명에서는 도덕심이다 했는데 인위예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도덕심입니다. 아 이게 세밀하게 자꾸 구분하니까 힘들죠, 더.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자꾸 묻고 따지고 해야 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또 질문 있으세요?
한 가지 더 예. 그 취향지하고 관련해가지고 예. 그 취향지의 그 이상경지라 할까? 예. 그 발본샤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설명하십니까? 예, 그 뒤에 그 나오는 발본샤문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악한 마음, 그 나쁜 마음 있잖아요. 예. 그 근본을 발은 빼고, 발은 그 저 빼내 완전 빼고, 색원은 그 근원. 근원,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그 근원 같은 걸 싹, 색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욕심이 생기지 않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밟은 색은.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사욕이 문제입니다. 사욕. 사욕이라는 공적인 마음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모든 사람 다 동의하는 나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리는 마음.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디나 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거. 그 욕심을 빼버리고 근원적으로 막아버리고 그게 밟은 세원입니다. 그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요. 양명학을 심의 무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장을 심의 유물이라고 해요. 네, 심의. 유있을유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연원을 따진다면 네. 양명학에서 나올 수가 없고 네. 주자학이 심의 유물이라고 할 때 그 있을 유자지만 예. 거기서 좀 근원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좋은 양명학에서 전혀 나올 수가 없고 양명학에서 나올 수 없죠. 네, 이거 이제 주자학에서 나올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자학에서 나올 수 있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게 유물로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네. 그 오직 유자는 아니더라도. 네, 오직 유자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정해 놓은 거. 그러니까 그때 유물론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마음 밖에 존재한다 하는 것이 주자학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예. 네. 오늘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럼? 예. 아까 아주 질문이 좋았습니다. 네, 질문 잠깐만.